이루지 못했던 거 올해 다 이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운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예, 예, 그런 행운이에요. 이번에는 신축년 호라이띠 분들의 운세를 또 여쭤볼 건데 전체적인 호라이띠 분들의 운세가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같이 이 호라이띠의 특성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사 호랑이띠들이 좀 자기 고집으로 가냐고 굉장히 똑똑한 체하고 좀 잘난 체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게 아주 나쁜 운은 아니에요. 올해는 괜찮은 운이고요. 호랑이띠들이 영리해요.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이 양반들이 인덕이 없어. 인덕이 없다 보니까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덕도 없고 자식 덕도 없는 분들이 호랑이띠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띠들은 올해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으니까 복통으로 간다고 봐야 되나? 그러면은 어떤 나이는 좋고 어떤 나이도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나이대별로 한번 또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처음 이제 24살 되는 우리 호랑이띠 분들 운세가 어떤지. 24살 되는 호랑이띠는 올해 너무 안 좋아요.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구설수랄까 관제수랄까 이런 게 많이 파고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와서 올해는 내가 다른 해보다는 올해까지는 좀 조심해야 돼. 그 다음이 36세 되는 우리 호랑이띠 분들. 네네. 머리가 똑똑하고요. 36세들은요. 내년 올해도 좋고요. 올해도 다 대박나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내년은 더 좋아요. 일곱 성주에 또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합격 운이라든가 내가 뭐를 이루지 못했던 거 올해 다 이룰 겁니다. 와. 그런 해운이 들어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내가 뭐 한번 사업을 해볼까 이런 좋죠. 생각을 해본 사람도 네. 올해 기반을 잡아놓으면 내년을 팍 피게 되기 때문에 기둥이 똑바로 선다고 봐야 돼요. 이 36이란 나이는 어떻게 보면은 결혼도 가장 많이 하는 요즘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결혼도 그럼요. 기운 발동이 되니까 결혼도 가능성이 많고요. 올해는 내가 가만히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도 운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네, 예, 그런 해운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48 되는 우리 호랑이 때 네네. 48세. 48세 48 먹은 호랑이띠들은요. 문서를 다 잡았어야 돼요, 벌써. 잡아야 되는데, 올해는 나가지 않게 좀 조심해야 되는 한 해다. 간접적으로나 나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귀인들이 들어와요. 잠타면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잠타면 돈을 탕진할 수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닌데, 내년에 또 이 48세는 내년에 또 9세에 걸려서 올해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인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잘 지키게 너무 잘 지키게 되면 내년에 크게 9수가 들어와도 나쁘진 않다. 그 다음이 이제 60세 되는 우리 호랑이띠 분들입니다. 네. 마음이 많이 슬퍼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 게 너무 슬퍼하는 그런 마음은 그러니까 속을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래도 올해 그래도 9순 잘 넘어와서 올해는 좋습니다. 내년엔 또 성주가 들어와. 한갑 성주가 또 들어오니까 2년 동안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더 얻던지 문서를 하나 더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자식이 출세하든지 이런 운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이 이제 72세 이제 마지막 우리 범티 분들인데 이분들 운세가 어떤지 72세는요 올해 건강 조심 많이 해야 돼.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자식이 속을 쓰기든 내 몸이 안 좋든 우환이 조금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용기를 좀 많이 갖고 운동도 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를 통해서 또 나이대별로 봐주셨는데 진짜로 어떤 나이는 또 좋고 어떤 나이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나이도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호랑이띠 분들한테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예, 똑똑하시고 영리합니다. 그러나 욕심도 많아요. 호랑이띠들이 욕심이 많은데 매사에 그래서 주위에 인간이 자꾸 나가는 형국이야. 떨어지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들이. 그러나 인간하고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 네. 그러면 좀 나쁜 것도 좋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